명상을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 자리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려면 발을 올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올릴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발을 올리면 어떤 느낌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을 올리려면 구두를 벗어야겠죠. 저는 벗을 건데 여러분은 안 벗지만 나도 신발을 벗으면 발이 편해지겠지. 아, 발이 편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어우, 발에 피가 날 동안에 시원하네. 오늘 아침에 발 닦고 오신 분들은 냄새가 안 날 것 같으면 신발을 벗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최경님은 이렇게 말 같지만 저는 까매요. 마시면 안 되는. 카페인이 듬뿍 든 콜드브루.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명상을 위해서 오늘 밤에 잠을 포기하고 발에 피가 잘 통해서 저는 양말도 벗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명상을 잘 해야 되니까 양말도 벗고 여러분 댁에서 혼자 하실 때 이따 다시 신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양말을 벗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하게 옷도 벗고. 저희 다 벗는 건 아니죠? 이거 그냥 요 옆에 놔둘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계속 알아차립니다. 뭘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정신 차리세요, 저는요. 깨어나세요. 꿈속에서 깨어나세요. 웨이크업 콜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세뇌에 빠진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습관적인 스토리텔링으로부터 깨어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명상을 한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뭐 생각을 다 버리려는 게 아니라 뭘 한다라는 생각을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생각을 버리는 법. 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의도. 뭐 해야지. 의도를 버립니다. 잘 안 버려져요. 그러면 적어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이런 의도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알아차리는데, 내려놓는데 왜 자꾸 종은 땡땡 치나? 왜 그러냐면 종소리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종소리에 내 어텐션을 보내는데 서서히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 끝에 느껴지는 알아차림. 자, 알아차림은 곧 지금 이 순간의 현존, presence,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here and now, 지금뿐이에요. 사라지는 종소리를 끝까지 따라갈 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게 됩니다. 종소리를 듣는데 온갖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주 좋아요. 그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 내가 종소리를 계속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 안에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나, 내 감정이 어떻게 올라오나, 내가 이러저런 생각을 하나, 뭐든지 좋아요.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냥 가만히 종소리만 따라가면 돼요. 아, 피곤하다. 아, 졸립다. 아, 답답하다. 뭐 어떤 느낌도 좋고, 이따 끝나고 뭐 해야지 어떤 생각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종소리를 계속, 사라져가는 종소리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알아차려 보세요. 종소리가 사라져가네도 알아차리고, 또 아, 나는 졸립네도 알아차리고, 아, 내가 종소리 듣다 딴 생각했네도 알아차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이제는 그 알아차리는 게 뭐죠? 알아차리고 있는 게 누구죠? 그게 나예요. 당연하죠. 내가 알아차리죠. 종소리에 계속 주의를 집중하는데 종소리가 사라지면 인식 대상이 사라지고 그때 강력하게 알아차리고 있던 나, 즉 알아차리고 있는 덩어리를 알아차리게 돼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우리는 그때 나의 본 모습,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게 늘 백그라운드에 있는 배경자아입니다. 자, 다시 내 몸에 어디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풀고 턱 근육의 힘도 빼고 눈동자, 안구, 눈알의 힘도 빼고 혀 근육, 목 근육 힘을 빼고 어깨가 툭 떨어지는 느낌, 승모근도 힘을 빼고 배불러서 배를 당기고 있을 거예요. 복근도 툭 풀어놓고 그래서 내 뱃속 공간이 넓게 편안해져서 내 뱃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긴장을 푸세요. 그렇게 긴장을 푼 상태에서 나의 attention, 주의만 끌어올려서, 즉 intention은 낮추고 attention은 올려서 종소리를 따라갑니다. 종소리와 함께 갈 겁니다. 종소리에 나의 모든 존재를 실어 얹을 겁니다. 종소리와 나는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종소리를 듣는 인식 주체, 진짜 나, 배경자는 어떠한 스토리텔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험자나 기억자가 하는 스토리텔링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원래 텅 비고 고요한, 텅 비어있으므로 꽉 차있는 나의 원래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 진짜 나는 그 자체로서 늘 평화롭고 늘 평온하고 늘 행복합니다. 짜릿한 신나는 행복감이 아니라 고요하고 조용하고 잔잔한 행복감입니다. 그 진짜 나는 자유로워요.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습니다. 특별히 뭘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는 집착에서 옵니다. 쓸데없이 이건 내가 좋아, 이건 내가 싫어 라고 확실하게 나누고 좋아하는 걸 못 얻을까 봐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험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든 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온갖 편견에 가득 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나는 그 스토리텔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는 그 스토리텔링의 굴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 머릿속에 콱콱 집어넣은 그 고정관념들, 그걸 끊고 그걸 다 버리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진짜 나, 늘 고요하고 조용한 나, 그걸 찾아갈 겁니다. 그 진짜 나를 찾는 데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 뜨고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아니네. 어이구, 내가 자고 있었네. 어이구, 내가 세뇌돼 있었네. 그건 내가 아니었네. 를 한순간에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 그걸로 끝입니다. 고개 한번 돌려서 알아차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져야 그 다음부터 진짜 마음 굴려 훈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근력 훈련에 또 집착하게 됩니다. 마음 근력 훈련해야 되는데, 존투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그 상태에 가야 되는데, 제발 그만하세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배경자로서의 나는 완벽합니다. 난 그냥 알아차릴 수 있거든. 됐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 좀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니, 뭘 자꾸 알아차리려는 거야? 네, 다시 종소리부터 천천히 호흡하면서 종소리에 다시 한번 한 단계 여러분의 주의력, 어텐션, 사띠 한 단계 더 높여서 한번 집중해 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 알듯 말듯 해. 자꾸 집중하래. 알아차리래. 근데 배경자가 어때? 잘 모르겠어. 여러분은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알아요. 혼란에 빠져 있지 마세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종소리가 사라지네, 알아차리죠. 누가 그걸 못 알아차려? 그게 다예요. 그 종소리가 사라지네를 알아차린 그거, 알아차리는 걔, 그게 다예요. 걔한테는 아무런 선입견도 없어요. 그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이, 정신 차려. 그냥 알아차리면 돼. 그게 다야. 자, 다시 천천히 호흡하면서 난 지금 여기 있죠? 여러분 이걸로 완벽해요. 뭘 더 바래요? 인생에 뭐가 더 있겠어요? 없어요. 인생은 here and now. That's it. 끝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다예요. 매 순간 그래요. 이거 하고 나면 내 인생이 새로 내일부터 펼쳐져?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내 삶을 살 거예요. 진짜 내 삶을 살아요. 종소리가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면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알아차릴 거예요. 종소리에 집중하고 그 종소리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알아차릴 거예요. 지금 이때 여러분은 배경자와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평온함, 고요함, 텅 비어 있음. 난 텅 비어 있지 않은데, 난 생각이 많은데, 난 고요하지 않은데, 내 마음은 시끄러운데, 나는 평온하지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왜냐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내 인생에 온갖 문제가 있어, 나는 고통스러워, 그때. 근데 왜 자꾸 행복을 강요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고통을 겪죠? 고통이 없지 않아요. 인생에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겪는 건 경험자예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누군가 알아요.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고통을 잘 겪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게 그게 그 아는 애, 걔는 고통을 겪는 애가 아니에요. 배경자는. 경험자가 고통을 겪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고통을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경험자, 경험해야지. 난 고통스럽지. 당연히 고통스럽지. 근데 그 고통을 한 걸음 떨어져서 고요히 알아차리는 애가 있다고요. 걔를 잊지 마세요. 걔가 진짜 나예요. 걔는 늘 평화로워요. 걔는 늘 고요해요. 늘 여러분은 알아차려야 돼요.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나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아차려요. 고생하는 내가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내가 있어요. 그것만 깨달아도 그 자체로서 여러분에게는 커다란 마음 근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종을 세 번 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종소리를 끝까지 따라가고 그 종소리가 사라지는 그 지점에 그 지점에서 떠오르는 만날 수 있는 배경자를 각자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셨습니까? 점심 후 식곤증을 날려버리게 잘 주무셨습니다. 명상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